걸레 이제 뭐 분류기, 네. 개수기 이게 네. 참 문제가 많죠. 네네. 일반 국민이 그게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가 이렇게 참 분류하는데 예. 그렇게 복잡한지. 네네네. 저희가 그 공명선거쟁취위원회에서 제가 선관위에게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몇 가지 중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전자개표기는 지금 사용하게 되면 콩고, 이라크, 필리핀 어디든지 다 이게 불법으로 나오고 또 특별히 이라크에서는 200명 정도 죽고 재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분류, 단한 가지 분류만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분류하면 힘들잖아. 1번, 2번, 3번 분류만 되니까 괜찮아. 하면서 시연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100% 우리는 1번이 2번으로 안 가고 2번이 3번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자 개표기도 아니고 분류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 이제 수작업을 좀 잘하기 위해 가지고 보조용도로 그런 분류기를 사용하면은 그게 기계장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계장치면 그 기계장치에 이제 좀 운전을 하게 만드는 제어용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 자체가 외부하고 연결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네. 외부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전자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문제가 외부하고 연결이 자꾸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류기 옆에 컴퓨터를 달아놨더라고요. 예, 달아놨죠. 예. 컴퓨터를 달아놔서 거기서 이제 집계, 합계를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연회 가가지고, 거기 시연회 할 때는 뭐, 한라산, 백두산, 뭐, 무슨 산 이렇게 산만 해놨어요. 이렇게 한네 가지만 해서, 속리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칸도 널찍 해가지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가더라고요. 섞어놔도. 그래서 괜찮다고 할래? 그럼 컴퓨터를 봅시다. 컴퓨터 이게 가는 대로 더하기, 계수가 되지 않습니까? 계수되면 분류해서 더해서 계수돼서 서버 연결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서버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버를 공개해라. 그때 그 서버 공개도 안 하고 또한 우리가 그 QR코드에 컴퓨터 우리가 투표지를 발급할 때 그거를 좀그 서버 공개를 해라. 네가 인증 받았냐?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거는 특수적인 거라서 품질 인증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위의 장비를 요번에 썼잖아요. 그래서 너네들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 분리만 하는 게 컴퓨터 연결돼 있고 계수까지 하고 서버까지 다 가서 이거는 솔직히 분류기가 아니야. 개표기야. 그리고 너네가 처음 만들었을 때 분류기라고 안 하고 전자개표기가 도입됐다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냐고 우리가 막 항의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동의서도 받고 국회에 이거 법에서 상정해가지고 이제 통과시켜서 못하게 하려고 사전투표 방지 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전자개표기 방지 그리고 현장에서 수개표하기 수개표하기. 예 수개표하기 현장에서 개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반드시 절약합니다. 현장에서 한 곳에, 어디 이동할 필요 없고, 뭐 하고, 쏟고, 막 며칠 할 필요 없이, 거기서 그 통이 한네 통, 다섯 통 나오면 금방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개표하기. 그거에 국회 발의까지 할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서를, 국회의원 11분을, 이렇게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발의까지 했지만 그 이유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문제점을 우리가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분류기입니다. 분류기를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이제 분류되는 거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쭉 해주는데 여기 이제 이게 뭐 적재함이죠. 예. 이제 분류를 쭉쭉 지금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종로구 분류기입니다. 예, 종로구 분류기인데 무효표 나오는데 무효표만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은 네. 무유표만 나오는데 여기 무유표가 되어 있는 표가 요 앞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무유표가 아, 누구한테 갔냐면 이분한테 가더라고요. 이분한테. 무유표가 이분한테 갑니다. 예. 예, 예. 이분한테 가면서 건네주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지금 빠른 상황인데. 그래서 이분이 아까 그분이 왜 그분한테 그게 가면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이분이 이게 잘,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분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그 손 빼가지고 저분한테 살짝 넘겨주는 촬영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있어? 예. 이렇게? 예. 이분이 지금 이분한테 이제 가는 동영상이 이제 제가, 이분한테 예. 무유표를 건네주더라고요. 예. 이분이. 개표 사모원 이분이 이분한테 무유표만, 여기 무유표만 쫙 있어요. 무유표. 여기 거, 이것만 살짝 빼가지고 그분한테 주시는데, 우리는 이분을 그냥 100% 믿어야만 되죠. 이분이 어디다 넣는지 따로 빼놨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착착착착착 잘 나오는데요. 예. 더불어시민당. 예. 예, 예. 더불어시민당 이거는 개수하는 거예요, 개수기. 예, 개수기. 예, 긴 거. 긴 개수기. 60몇 센치니까. 예, 처음으로 이제 요번에 제작이 된 개수기. 예. 근데 이 개수하는데, 예, 잘 보시면 아주 착착착착 잘 나오죠. 이 더불어 시민당입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 시민당 이 개수하는데 이 시간이 1분 6초, 16초 남나 16초. 16초가 나와요. 딱 16초. 50장에 16초. 50장에. 예. 50장에. 굉장히 이게, 빠르다. 예, 이게 아주 빠르죠. 16초. 그런데, 이게 어디 거라 그랬죠? 더불어 시민당. 예. 더불어 시민당이 예. 16초. 근데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미래통합당. 개수하는 거 잡을까요? 어때요? 아주 늦네. 그리고 잠깐 쉬죠. 쉬었다가 힘든가 봐요.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가는데. 아이고 내 힘들다. 같은 계숙인데. 같은 계숙인데 얘 너무 힘들게 예. 쉬었다 하고 조금 몇 장 나오고 쉬었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쉬었다 하고 봐봐요. 정말 그렇네요. 예.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예, 예, 예. 쉬죠. 쉬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19초가 나옵니다. 50장에. 예, 예. 그래서 쉬었다 합니다. 쉬었다가. 그게, 이거 계수기가, 거기, 저는 자세히 컴퓨터를 모르지만, 계수기가 무슨, 이거 20초로 정해놓고 50장을 해. 그러면은 50장을 하는데 20초를 하고, 몇 장에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해. 5장에 하나씩 쉬어. 아, 그러면 10장에 하나씩 쉬라고. 그러면 쉬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쉴까요, 얘는? 그런데, 더불어 시민당 거는 그냥 기계가 아주 착착착착 잘 나오잖아요. 한번 더불어 시민당은 아주 기계가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좀 의문이 떠오르네요.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요. 이거 착착착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예. 착착착착 나오는 소리도 그렇죠. 착착착착 나오는. 예. 더불어 시민당만 나오는 숫자가. 예.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종로구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수기도 보고, 분류기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분류기에서 황교안 대표 표가, 지금 무효표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촬영했는데, 그거를 재검표를 안 했다면 황교안 표가 그냥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검표를 선관위는 반드시 한다고 하지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재검표까지 해서 이거를 잘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예. 공주 부여 청양 지역에서는 예. 분류기 할 때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재검표를 했더니 뒤집어졌잖아요. 예. 예. 여기는 뒤집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서 검표를 하여 2번 미래통합당 여기 한번 보시죠. 후보가 예.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묶여있는 개표용지를 보니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상당수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런 기사까지 나와서 이제 당수의 투표용지가 이게 광진구예요. 아니 종로구 또한 황교안 예. 1번으로 옮겨간 투표용지는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재확인표인데 여기로 가 있어요. 이 황교안표가 예, 네, 황교안표가. 황교안표가 이제 재확인으로 황교안표가 예. 황교안표가 재확인으로 예예 예. 원래는 이게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요. 이쪽에서는 아. 저기 1번 아. 오세훈 아니 누구죠? 저 이낙연 씨. 이낙연 씨 거. 여기는 이낙연 씨로 가는 거고요. 여기는 황교안 거. 황교안 이게 지금 황교안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낙연 씨도 1, 2가 이낙연 씨 투표가 많기 때문에 1, 2 여기 황교안 1, 2. 그럼 여기 두 개에서 빼야 되는데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찍혀 있는데 여기도 찍혀 있는 이쪽 가 있네. 재확인 이거는 버릴 수도 있고 재검표 안 하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버려지는 표. 근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버렸는지 아니면 다시 재검표를 다 했는지 누가 아주 네. 잘 잡았네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재확인을 이렇게 예,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여 사태가 상당히 그동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불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그런 확정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부여에서 정진석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재검표를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뭐 100표든 50표든 떨어졌죠. 그러면 결국 재검표 다시 또 신청이 되고. 앞으로 뭐 이거 다 집어치우고 수개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이번에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예. 이게 뭐 이게 뭡니까 그죠? 참.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천천히 지금 슬로우로 예. 25배 슬로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 손님 보면 문신 새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 문신 많이 새겼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개표 사무원은 중국인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 예. 선관위가 얘기했어요. 중국인들이 중립적이고 당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말 당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많이 썼다. 말 같자는 소리 하네.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선거를 하는데 그 선관위 발표가 그렇습니까? 예, 예. 중국인 많이 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당에 소속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대한민국에 무슨 그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소속된 당원이 몇 명이 된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 예. 야, 참 정말 사람들 너무하네. 예. 그래서 이 정말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예, 예.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지역구 선관위 이제 지역구 선관위도 전화를 했어요. 지역구 선관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왜 중국인을 썼냐 그랬더니 중국인은 우리가 썼다. 근데 몇 군데 한 군데만 쓴 게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여러 군데 중국인을 많이 썼다. 중국인들은 당에 가입되지 않아서 중립적이라 우리가 썼다. 그리고 그분들 중국인들도 우리 그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썼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놀고 있고 있는 학생들이나든가 기업이 힘들어서 쉬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개표 사무원을 모집하지 않았어요. 공고를 하지 않았어요. 원래 공고를 해서 우리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개표 사무원들 사무원 주로 누구였습니까? 개표 사무원 소문들이 많던데. 네, 저희가 아는 거는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와 또 그 소방소에 무슨 가입되어 있는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어디서 썼는지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게 미국에서 QR코드 플랫폼 사업을 하신 분이 이제 내한테 이야기한 거는 그게 3,504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 개표 요원들이. 아, 예. 그 개표 요원들이 이런 제어용 컴퓨터라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앞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사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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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예, 예. 하더라고요. 보세요. 아, 이게 환경표가 이렇게 갔는데, 이 위에 또 무효표가 여기로 가죠. 여기 무효표예요, 지금. 무효표입니다. 예. 여기 무효표가 가면서, 이제 여기는 황교안표가 도장에 살짝 찍혔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황교안표가 그쪽으로 또 갑니다. 예, 슬로우로, 차량을 해서 한 투표지. 그렇죠. 황교안이 앞으로 왔죠. 뒤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황교안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무효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기가 아닌, 분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는요, 103표 얻은 사람이, 103표 얻은 사람이, 예,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니까 213표 얻었다고 했어요. 당선이 됐거든요. 103표는 작잖아요. 딱 요만큼. 그런데, 예, 분류기로 가니까 또 213표로 요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개표를 하자. 재검표 신청해서 했더니 103표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민경 의원님이 정말 여기 지금 여기 뚝만 갔지만 우리가 지금 재검표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선거인명부를 줘야 되잖아요. 선거인명부도 줘야 되고 준비부를 지우라 이거야. 앞에 지우고라서도 인명부를 줘라. 그리고 아직 인명부 안 줬습니까? 네,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컴퓨터에 이렇게 제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니 이것도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된다. 달라 그랬잖아요. 서버도 주고 개표기도 주고 다 달라 그랬더니 예, 주지 않았잖아요. 선관위가. 왜 주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고백을 하고 애기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혼내면 잘못했다 하는데 선관위는 끝까지 큰 잘못이니 예, 큰 예, 잘못이니까 큰 잘못이죠. 큰 잘못이니까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만일에 잘못을 했으면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서양기 대표님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선관위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그런 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고 예. 그게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그 서버라는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런 결과를 낳는 전자개표기다. 예. 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이건 예. 현행법에도 맞지 않고 예. 그다음에 부여와 마찬가지의 그런 사례가 예.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다르게 이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이제 개수기나 전자 개표기를 이번에 이렇게 불법적인 걸 우리가 알게 됐으니 다음에 선거에서는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말고 현장에서 옛날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그냥 수개표하면 누가 당선이 되든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투표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방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한 30초나 그동안 저 공명선거 쟁취 연합 활동 해 오시면서 국민들한테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우리 이 방송을 공병TV를 방송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TV를 보시고 많이 펌을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무원이나 아니면 선거관리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셨던 분 양심이 살아나서 고백하고 공익 제보를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사는 것이 결국 공정한 선거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특별히 선관위에 관계되신 분, 선거에 참여하셨던 분, 주위에 연락하셔서 공익제보 했을 때 우리가 또 제보만 받지 않고 현상금도 줍니다. 그만큼 대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포함도 해주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이 선거라는 것이 일종의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손상이 될 텐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